안녕하세요, 존탁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CCM 통기타 레슨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해요. 오늘은 프롤로그 시간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레슨 영상 올리긴 했는데 계속 이제 차근차근 이제 올리지를 못해서 지금 아예 처음부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아예 제가 이제 레슨하는 커리큘럼을 따라서 처음부터 이제 레슨 영상을 하나씩 올리려고 합니다. 기타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타를 어느 정도 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올리는 영상들을 보시고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시고 점점 이제 저를 따라서 같이 함께 하시면 기타 실력이 이제 향상될 거라고 보고요. 기타 실력을 저랑 함께 하시면서 향상시키셔서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레슨을 십몇 년을 했는데요. 레슨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쌓아온 커리큘럼이나 방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연습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안을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이제 프롤로그 시간이고요. 제가 이제 처음 첫 곡을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곡을 선택하기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쉬운 코드들로 이제 구성이 된 곡을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기본 코드를 일단 연습을 하고 일단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곡으로 연주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드 레슨에 대해서는 이제 코드 잡는 법이나 그런 레슨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찍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기본 코드 다섯 가지 A 코드, D 코드, E 코드, G 코드, C 코드 요 다섯 가지를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코드 연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인 명칭들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타 줄은 6줄로 되어 있는데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줄 이렇게 눈에서 제일 가까운 줄이 6번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가 클수록 줄이 두껍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부르게 될 명칭이 프렛이라는 명칭이에요. 프렛. 여기부터 1프렛, 2프렛, 3프렛, 4프렛, 5프렛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쭉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점이 찍혀 있죠. 그죠? 점이 찍혀 있는 거는 이제 포지션 마크라 그래요. 포지션 마크. 포지션 마크는 나중에 이제 하이 코드 넘어가시게 되면 유용하게 쓰게 되실 거예요. 그때 가서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포지션 마크는 모든 기타에 공통적으로 찍혀 있어요. 3프렛, 5프렛, 7프렛, 9프렛, 12프렛. 이렇게 공통적으로 찍혀 있어요. 12프렛에 점이 두 개 찍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반음으로 따졌을 때 음이 12개예요. 도레미파 솔라시도와 그 중간들에 있는 이제 반음들을 더하면은 12개의 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방현 아무것도 안 잡고 친 이 음이랑 12프렛 음이랑 하옥타브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12프렛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또 여기부터 이제 또 음이 또 반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찍혀 있고요. 그래서 1프렛, 2프렛, 3프렛 처음에는 1프렛, 2프렛, 3프렛 안에서 모든 코드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만 일단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인 이제 명칭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줄감개라든지 뭐 이런 기타의 명칭들은 그냥 다른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코드를 잡기 위해서 여기 이제 줄 번호랑 프렛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명칭들을 알려드렸어요. 자, 이제 A 코드부터 잡아볼 텐데 A 코드는 어떻게 잡냐면 2프렛, 1프렛, 2프렛, 2프렛, 4번 줄, 3번 줄, 2번 줄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코드에 베이스라는 게 존재하는데 베이스, 근음, 루트 이게 동일한 뜻을 얘기해요. 동일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용어는 뭐냐면 A 코드라고 하면 A라는 음을 제일 밑에다 두고 음이 쌓여서 3도씩 쌓여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제일 밑에 있는 A 음 A 코드라면 이제 A라는 음을 베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음이 어디 있냐면 5번 줄 여기에 있어요. 5번 줄을 그냥 치시면
여기가 A, A라는 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5번 줄부터 하나씩 치시면 이제 A 코드의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죠? 이 코드를 잡을 때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잘 잡으셔야 돼요.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 코드를 잘 잡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찍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 코드. 자, A 코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연습하시고. 자, 이거를 이제 반복을 많이 하시면서 손가락 순서대로 누르시면서 빨리 누를 수 있게 연습을 많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D 코드. D 코드 2프렛 3번 줄, 1번 줄, 그 다음에 3프렛 2번 줄. 자, 보통 D 코드 잡으실 때, 처음 잡으실 때 이제 이렇게 많이 잡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손바닥을 붙이셔야 돼요. 손바닥을 붙이시고, 이렇게 붙이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꺾어서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D 코드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4번 줄이에요. 그래서 4번 줄부터 이렇게 치시면 좋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3번 줄, 1번 줄, 2번 줄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 코드 1프렛 3번 줄, 그 다음에 2프렛 5번 줄, 4번 줄. 자, 6번 줄부터 6번 줄이 베이스예요. E 코드는 자, 이제 코드, 이제 프롤로그이기 때문에 코드 잡는 법을 지금 이제 코드를 다섯 개를 이제 하고 넘어가지만 코드 잡는 법이나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하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배울 첫 곡을 어느 정도 그래도 코드 연습을 한 상태에서 이제 하시면 이제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기본 코드 연습을 하고 오시라고 이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이제 지금 세 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G코드. G코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요. G코드는 2프렛 5번 줄을 1번 손가락을 남겨두시고 2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2프렛 5번 줄을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프렛 6번 줄, 그 다음에 1번 줄. 이게 이제 새끼손가락이 들어가고 여기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요거를 보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G코드. 그죠? 요거는 G코드는 6번 줄이 6번 줄 3프렛 여기가 G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요것도 이렇게 순서대로 손가락 순서대로 빨리 누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G코드. 그 다음에 C코드. C코드는 1프렛 2번 줄, 그 다음에 2프렛 4번 줄, 3프렛 5번 줄. 자, C코드는 5번 줄. 5번 줄 3프렛이 C라는 의미예요. 여기. 아까 여기는 G였죠. 그죠? 여기는 C예요. C. 자, C코드를 잡으실 때는 엄지, 손가락이 크신 분들은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6번 줄을 뮤트를 해주시고, 이제 손가락이 짧, 저처럼 짧은 사람들은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6번 줄을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건드려 주시고 5번 줄부터 여기 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코드를 다섯 개를 이제 연습을 했는데 이 코드를 이제 다음 영상 이제 보시기 전에 충분히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손이 움직일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이제 진도를 따라오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이제 레슨을 할 때 이제 동요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코드 잡느라고 곡이 연주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코드 연습 먼저 A 코드, B 코드, E 코드, G 코드, C 코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되는 데까지 연습해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빨리 안 돼도 괜찮으니까 되는 데까지 제가 이제 연습 기준을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젊은 사람들 20대 밑으로 20살 밑으로는 하루에 30분씩만 해도 돼요. 하루에 30분씩. 근데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더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제 충분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연습만 많이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처음 뭐 잠깐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하시고 계속 이제 기타를 케이스에 안 넣고 그냥 계속 밖에 두시고 이제 기타를 이제 계속 꺼내서 틈틈이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A 코드, D 코드, E 코드, G 코드, C 코드. G 코드, C 코드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잘 어느 정도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프롤로그로 이렇게 코드 다섯 개만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곡에 필요한 코드들만 이제 제가 연습을 할 거예요. 곡에 필요한 코드들을 딱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듬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레슨 영상을 만들 테니까요.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기타 연습 하시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기회를 또 삼아가지고 연습하시고 또 나중에 또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